정부가 공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후보지를 개발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예타 등을 거쳐 후보지로 최종 확정되면 우주발사체 조립과 부품 제조 전후반기업, 발사체 연구기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에 새로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고흥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유일하게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전남 고흥입니다. 이미 있는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해서 우주발사체 기업공간을 조성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개발 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산업단지 지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 지원단도 구성됩니다. 인구 6만 2천 명인 고흥에 국가산단이 들어선다는 데 대해 고흥군은 군 개척 이래 최대 경사라고 환영했습니다. 10년 후 인구 10만 달성을 군정 목표로 정한 고흥군은 이번 국가산단 유치가 향후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약 4조 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며 지역 경제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오는 2030년까지 3,800억 원이 투자돼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173만 제곱미터, 약 52만 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발사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국가산단의 차질 없는 조성과 조기 활성화를 위해 우주발사체 관련 부품 소재 연관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